현재 영업 중인 422개의 유흥업소, 즉 룸사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서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제 서울시가 시내 유흥업소에 4월 19일까지 사실상의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직원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A씨의 룸메이트인 다른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일본에서 귀국한 아이돌 그룹 슈퍼노바의 멤버 윤학씨를 만났었는데요. 윤학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다음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증상이 있기 전 9시간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했고요. 그 9시간 동안 이곳에 드나든 사람 500명이 넘습니다. 밀접 접촉자 100여 명은 모두 격리가 되어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요.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또 유흥업소 특성상 직원과 손님들이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거짓으로 밝히고 집에 있었다면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감수해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유흥업소에 다녀간 사람이 이렇게 많다뇨. 부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커피 400번 저어가면서 기다렸는데 코로나 종식 어디쯤 왔는지. 코로나야 이거 보면 연락해라. 비교적 자유로운 우리도 이렇게 심심한데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나라의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요. 호주도 4월부터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 밖에 나갈 수 없게 됐는데요. 기약 없는 외출 금지령에 답답해진 호주 사람들 참다 못해 파티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외출을 이용한 앞마당 패션쇼 파티.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기사의 질순 없지. 기사의 숙적 드래곤도 등장했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간만에 단체 외출에 나섰습니다. 할로윈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마지 심슨과 슈렉도 동참했네요. 프로는 그냥 걷지 않아 집 앞을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발레리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쾌한 모습으로 나서는 사람들에 이어서 쓰레기통도 여러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자칫하면 우울해지기 쉬운 요즘 우리 다 같이 피자 한 판 어떨까요? 웃음 피자.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선거가 시작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